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강궁원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강의로 나누어 3강까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광속 불변이라는 사실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시공간의 새로운 성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간의 새로운 성질들이 사실은 시공간의 거리 구조가 달라짐으로써 파생되는 성질이라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뉴턴의 절대적 시공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절대 시공간을 공간의 적층으로서, 시간 방향의 적층으로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시공간 도표였었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 시공간은 어떤 거리 구조를 갖고 있냐 하면 공간의 거리는 편편한 유클리드온 공간이 갖고 있는 거리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은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갖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공간 도표에서 본다 그러면 두 P라는 사건과 Q라는 사건의 시간 간격은 다만 시간 좌표인 T 플러스 DT와 T를 뺀 DT라는 시간 간격이 모든 저두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간 간격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었는데 이러한 절대적인 시공간 내에서는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동일한 속도를 갖는 그런 물체의 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관측자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상대적인 속도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물체의 속도는 다르게 측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불변인 속도는 없다는 절대적인 시공간에서는 이게 깨지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이켈슨 몰리 실험은 원래 에테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미국의 물리학자인 마이켈슨과 몰리가 고안한 실험입니다. 에테르 가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면,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합니다. 소리라는 것도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서 전파가 되는 것이고, 수면파 같은 경우는 호수에 물이 매질이 돼서 파동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빛이 만약에 파동이라 그러면 빛이 전파되는 데 필요한 매질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 매질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이런 에테르가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빛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테르가 실제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가를 검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뉴턴이 생각했던 절대 시공간에 특별한 관성계가 존재할 수가 있죠. 즉, 이 에테르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특별한 관성계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에테르에 대해서 빛의 속도가 만약에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o라는 관측자가 에테르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측자예요. 그럼 이 관측자가 측정한 빛의 속도는 c가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저기 지구상에 있는 관측자 O 프라임을 좀 생각을 해보죠. 근데 지구는 이 에테르에 대해서 V라는 속도로 저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즉 상대 속도가 V인 그런 관측자가 지구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빛의 속도를 C 프라임이라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관측자가 본 빛의 속도는 그거는 빛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빛을 지구에 움직이는 방향하고 같이 쏜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관측자가 빛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에테르에서 보는 빛의 속도보다 좀 줄어들겠죠. 빛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구상에 있는 관측자가 본 빛의 속도는 에테르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본 빛의 속도 C에서 지구의 속도 V를 뺀 것이 되겠죠. C-V가 될 겁니다. 반면에 에테르가 지구 움직이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빛이 쏘아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구에서 보는 사람이 본 빛의 속도는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의 뒤로 빛이 움직이는데 빛이 오는 방향으로 더 가까이 가니까 빛이 더 빨라 보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빛의 속도는 C가 아니라 C 플러스 V가 됩니다. 반면에 빛이 지구가 움직이는 그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저 그림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그렇게 빛이 쏘았다 그러면 그 지구에서 본 지구에 있는 관성계가 관측자가 본저 빛의 속도는 아무 변화가 없겠죠.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쏘니까. 그래서 그때 빛의 속도는 그냥 c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빛을 어느 방향에 쏘느냐에 따라서 지구상에 있는 관측자가 보는 빛의 속도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말케슨하고 몰리는 이러한 빛의 속도의 변화를 이용을 해서 에테르가 있다는 걸 검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케슨하고 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 장치를 했냐 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위 간섭계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운데 왼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둘로 분리해서 보내줍니다. 이중에 분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빛은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게, 수평 방향으로 가게 하고, 그 빛의 반은 직각 방향, 수직 방향으로 분리해서 위로 보냅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에 거울을 두면 수평 방향으로 갔던 빛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갔던 빛도 거기 같은 거리에 거울을 두면 다시 빛이 돌아오게 돼서 가운데 지점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그대로 밑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빛이 합하면 빛의 밝기가 벽에 비칠 수 있을 텐데, 이때 수평 방향으로 갔다 온 빛의 시간이 수직 방향으로 갔다 올 때 걸린 시간하고 다르게 되면 우리가 위상차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밑에 빛의 간섭 형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고서 저 수평 방향의 두 거울 사이에 걸린 시간이 동일하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걸린 시간이 달라지면 빛의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이켈슨하고 몰리는 갔던 시간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델타 T1은 빛이 수직 방향으로 갔다 온 시간입니다. 거리를 L이라고 표시하면 갔다 왔기 때문에 L의 두 배를 빛의 속도 C로 나눠주는 것이 되죠. 여기서 빛의 속도 C는 에테르에서의 빛의 속도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초록색으로 표시한 관측자는 지구상에 있는 관측자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움직이는 방향을 수평 방향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의 직각 방향의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C가 됩니다. 반면에 수평 방향으로 간 빛의 속도는 지구상에 봤을 때 오른쪽으로 빛을 쏜 거는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갔게 되니까 빛의 속도가 지구상에 봤을 때 C가 아니라 C-V입니다. 그래서 CR, right이라고 표시된 겁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 그때의 속도는 C-V가 될 거고, 반면에 거울이 반사가 돼서 다시 왼쪽으로 오는 저 빛의 속도는 C+V가 될 겁니다. 따라서 위로 갔다 온 빛에 대해서 걸린 시간을 델타 T1이라 그러면 단순히 2L 나누기 C가 되겠지만, 수평 방향으로 갔다 온 빛이 다시 분리점에 도달하기에 걸린 시간을 델타 T2라 그러면, 수식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 때는 거리 L을 오른쪽으로 갈 때 빛의 속도인 C-V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사돼서 다시 왼쪽으로 갈 때는 같은 거리 L을 빛의 속도인 C+V로 나눠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더하면 델타 T2가 여기 수식에처럼 델타 T1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수평으로 갔다 오는 빛이 걸리는 시간하고 수직으로 갔다 온 빛이 걸리는 시간이 다르게 돼서 간섭 패턴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말케슨 몰리가 예상한 것이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면 저 빛의 간섭 무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저런 간섭 무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봄에 저런 실험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지구의 움직이는 방향 속도가 자꾸 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테르 가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간섭 무늬가 나타나야 되는 근거가 여기 그림에서 봤지만, 에테르에 있는 관측자가 본 빛의 속도가 C라 그러면 그거하고 상대 속도를 갖는 움직이는 지구상에 있는 관측자가 본 빛의 속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섭 무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속도가, 빛이라는 놈의 속도가 관측자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광속이 동일하다 그러면 굳이 이런 간섭 무늬가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말케슨 몰리 실험 결과의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빛의 속도는 관측자에 대해서 불변하다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전에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갈릴레오의 속도합성 법칙에는 맞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레오의 속도합성 법칙은 절대 시공간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광속이 불변이라는 그런 해석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시공간의 개념을 부정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막대기에 반사 거울하고 분리기하고의 거리가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수축이 되고 직각 방향으로는 수축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의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죠. 뉴턴의 절대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던 겁니다.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광속 불변이면 간섭 무늬가 안 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광속 불변이라는 걸 한번 가정을 해보고 끝까지 한번 어떻게 절대 시공간의 개념 중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탐색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동일한 속도를 빛에 대해서는 갖는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도대체 절대 시공간의 개념 중에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걸 한번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런 사고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두 관측자를 두죠. 그래서 빨강색은 여러분과 같은 정지에 있는 그런 관측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초록색은 여러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 v를 가지고 멀어져가는 그런 관측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어떤 두 사건이 있는데 동일한 두 사건에 대해서 관측자 O가 시간 간격을 측정할 것이고 또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O 프라임도 시간 흐름을 측정할 것입니다. 그것을 델타 T 프라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델타 T와 델타 T 프라임이 같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뉴턴의 절대 시공간이 맞다 그러면 저 시간의 흐름은 같아야 되겠죠. 시간의 흐름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사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주선 안에 빛을 바닥에서부터 천장으로 쏴요. 그러면 빛은 C'이란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O'에 측정한 빛의 속도입니다. C'으로 빛은 위로 올라갈 것이고 천장에 반사가 돼서 다시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래 출발했던 바닥에 부딪히겠죠. 자, 그러면 시간 간격을 보는데 그럼 어떤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냐 하면 아까 바닥에서 빛이 출발했던 그 사건과 빛이 다시 바닥에 돌아와서 부딪히는 그 사건 그 두 사건의 시간 간격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은 델타 T 프라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주선 바깥에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을 델타 T라고 해보죠. 그럼 이 둘이 같을 것인가를 지금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 시간 간격을 계산해 보는 것은 쉬워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O'은 델타 T'으로 측정이 됐을 텐데 빛의 속도를 C'이라고 하면 그 빛이 바닥과 천장 사이의 거리 L'을 갔다 오는 겁니다. 갔다 오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에요. 따라서 L'을 두 배로 하고 빛의 속도 C'으로 나눠주면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된 이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 되겠죠. 반면에 여러분과 같이 우주선 밖에서 정지해 있는 관측자 O가 측정한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동일한 이 사건에 대해서 오른쪽의 그림에서처럼 빛이 출발한 사건은 첫 번째 빛이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그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각과 그다음에 빛이 바닥에 다시 도달한 사건은 우주선 자체가 움직이니까 대각선으로 거울까지 갔다가 다시 오른쪽의 끝에처럼 바닥에 도달합니다. 이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에요. 그게 델타 T입니다. 이 델타 T는 O가 본 빛의 속도가 C라 그러면 그리고 간 거리는 저 대각선 거울에서 밑에 바닥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의 두 배를 빛의 속도 C로 나눠준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 간격일 텐데 만약에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면 C하고 C'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관측자에 대해서 무관하니까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보든 아니면 우주선에 탄 관측자가 보든 빛의 속도는 동일한 값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럼 저기서 C'하고 C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시간 간격은 간 거리를 속도로 나눈 것인데 여기서 봤을 때 2L'이 왼쪽에 그 길이는 반드시 2L보다는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 L은 대각선 길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은 거울하고 바닥 사이의 거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저 직각삼각형을 보면 L은 L'보다 반드시 크죠. 따라서 델타 T는 빛의 속도 C로 나누는데 그게 동일하다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2L이 크니까 델타 T가 델타 T'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뉴턴의 절대 시공간에서는 왜 이 시간 간격이 같을까?
그거는 간 거리가 늘어난 만큼 C가 C'보다 커진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같이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빛의 속도 C'이 저 그림에서처럼 수직 방향으로 행해 있죠. 그 다음에 우주선 자체가 움직이니까 우주선의 속도가 V예요. 따라서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본 빛의 속도는 C'과 V의 벡터합 C로 되겠죠. 그러면 뉴턴의 관점에서는 C'보다는 C가 확실히 크겠죠. 그래서 간 거리가 늘어났지만 빛의 속도도 더 빨라졌으니까 분자와 분모가 둘 다 증가했으니까 그 비율인 시간 간격은 그대로 똑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 그러면 똑같을 수가 없죠. 분모가 똑같은데 분자가 하나는 더 기니까.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시간의 흐름이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해 보면 될 텐데 여기 수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델타 T는 2L을 빛의 속도 C로 나눈 것이 델타고 그러면 이제 대각선 길이 L을 구하면 되겠죠. 그 L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L'과 밑에 직각삼각형의 우주선이 움직인 거리가 우주선의 속도 V에다가 걸린 시간 델타 T를 곱한 것만큼 우주선이 움직이게 되니까 밑에 이동 거리가 V 델타 T가 될 겁니다. 근데 저 직각삼각형은 그거의 밑변이 반이니까 2분의 V 델타 T가 될 겁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L 값은 L'의 제곱 더하기 2분의 V 델타 T의 제곱 그것의 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델타 T의 제곱을 묶어보면 델타 T와 T는 델타 T' 과 이와 같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T가 델타 T'보다 크긴 한데 얼마나 크냐 하면 루트 1 빼기 두 관측자 간의 속도 나누기 빛의 속도가 됩니다. 그것의 제곱이 되죠. 그거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의 흐름이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즉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이거를 타임 다일레이션 혹은 우리말로 하면 시간 지연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관측자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여러분의 친구가 측정한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초가 걸렸다 하면 여러분이 측정한 시간 간격은 15초도 될 수 있고 20초도 될 수 있고 30초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친구의 속도 V가 자꾸 빨라지면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 친구의 시간이 10초인데 여러분이 잰 시간이 15초라고 하니까 늘어나긴 했지만 시간의 흐름은 여러분이 친구보다 빨리 흐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빛의 속도를 관측자에 무관하다고 불변이라고 하니까 시간의 흐름이 모든 관측자에서 동일하다는 그런 개념을 반드시 깰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거하고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절대적이라는 개념은 광속 불변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광속 불변인 그런 시공간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그럼 막대의 길이도 절대적인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막대 길이가 L인 그런 막대가 정지에 있어요. 정지에 있을 때의 길이가 L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때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를 L'이라고 하죠. 그러면 L'하고 L하고 같을 것인가? 즉 정지 상태에 있을 때의 막대의 길이하고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하고 동일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뉴턴의 절대 시공간에서는 그게 달라질 리가 없는 것이죠. 거리 구조가 유클리디언, 평평한 유클리디언 공간의 구조하고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광속 불변이라는 것을 적절히 사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지에 있는 관측자 O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는 관측자 O'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O'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막대를 하나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O'이라는 관측자가, 즉 이 막대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관측자입니다. 이 관측자가 측정한 막대의 길이를 L'이라고 하죠. 그러면 O'이라는 관측자는 어떤 실험을 하냐 하면 막대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빛을 쏴보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거울을 둬서 빛이 반사되어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O'이라는 관측자가 봤을 때 왼쪽은 막대에서 빛이 출발한 그 사건과 그 다음에 빛이 다시 반사되어서 돌아온 그 사건 그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델타 T'이라고 하죠. 그리고 막대의 길이를 L'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똑같이
우주선 바깥에 있는 관측자가 그대로 본다고 하죠. 그러면 일단은 빛이 출발한 것과 도달한 것에 대한 시간 간격을 델타 T라고 측정을 할 겁니다. O라는 관측자는. 그러면 델타 T하고 델타 T 프라임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죠. 왜냐하면 좀 전에 사고 실험에서 동일한 지점에서 시간 간격을 측정한 델타 T와 위치가 바뀌었지만 그 동일한 사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한 델타 T는 아까처럼 시간 지연 효과 그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O'이 저 막대를 왼쪽 끝에서 오른쪽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보죠. 그래서 왼쪽에서 거울까지 갈 때에 걸린 시간을 델타 T1이라고 그러고 여기 델타 T1은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막대 왼쪽 끝까지 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을 델타 T2라고 하죠. 그러면 델타 T는 델타 T1 더하기 델타 T2가 될 겁니다. 반면에 우주선 안에 있는 O'이라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L'이 빛이 간 경로가 델타 T' 시간 동안 갔으니까 빛의 속도 C에다가 델타 T'을 곱하면 빛이 간 경로가 돼서 L'의 2배가 될 겁니다. 따라서 L'은 2분의 C 델타 T'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T'은 C분의 2 L'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델타 T'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T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지 시간 지연 효과를 아니까 그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T1과 델타 T2 각각은 이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 어떤 양을 뜻하는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같은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사실을 이용하면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주선의 막대하고 정지 상태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막대의 길이 L'하고 막대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일 때 그 막대의 길이를 측정한 정지에 있는 관측자 L하고 그 관계는 역식처럼 L이 L'에다가 동일하지 않고 스퀘어 루트 1 빼기 막대의 속도 V 나누기 빛의 속도 그것의 제곱 이것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붙은 계수가 막대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작으면 그게 1보다 작죠. 그래서 그걸 제곱하면 다시 1보다 작을 것이고 1에서 1보다 작은 걸 빼니까 스퀘어 루트는 여전히 1보다 작게 됩니다. 그 얘기는 L'에다 1보다 작은 걸 곱하니까 L은 L'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정지한 상태의 막대의 길이 L'보다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 L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막대의 길이를 제가 지금 L'로 여러분이 L'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 막대가 움직이면 그러면 막대의 길이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길이 수축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Length contrac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 수축을 가만히 보면 이 막대가 빛의 속도로 가면 C분의 V가 1이 됩니다. 그러면 1 빼기 1의 제곱이니까 그게 0이 돼버립니다. 즉 여기 막대 길이가 5cm라는 길이가 있더라도 이게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이놈의 길이가 0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빛의 속도로 달릴 때. 예. 이 특수상대론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오겠지만 어떤 질량이 0이 아닌 물체가 빛의 속도로 도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길이 수축 효과가 일어난다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절대 시공간에서 생각했던 길이가 절대적이다.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길이는. 그런 개념이 광속 불변이라고 하면 그 두 개념이 병립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길이에 대한 절대성이 깨진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는 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 막대가 길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움직일 때 막대가 압축되어서 길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막대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이 막대를 눌러주는 그런 힘이 어떤 외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예요. 관성 운동이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따라서 이게 놔두면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의 길이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아주 재밌는 광속 불변일 때
소위 말하는 동시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인데, 절대 시공간에서는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 같은 시각에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관측자가 있다 해도 그 두 사건은 같은 시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동시성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시간 흐름과 길이에 대해서 절대성이 깨졌죠? 광속 불변에서. 그럼 이 동시성의 절대성도 깨질 것 같은데 진짜 그런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사고 실험을 하냐 하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우주선이 갑니다. 그래서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관측자를 O'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주선 바깥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관성 관측자 O가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선 안에서 어떤 실험을 하는가 보면, 왼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B라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O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A와 B가 빛을 쏴 보냅니다. 가운데 O쪽으로. 만약에 A와 B가 동시에 빛을 쏴보내면 그 빛은 O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O가 A와 B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O' 관측자 입장에서, 즉 가운데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왼쪽에서 온 빛과 오른쪽에서 온 빛이 자기한테서 딱 만나면, A가 빛을 쏜 사건, 그 사건이 TA'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B가 빛을 쏜 사건을 TB'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두 시간은 같을 거라는 겁니다. TA'과 TB'이 같은 시간에 A와 B가 빛을 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빛을 쏜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되죠. 밑에 있는 정지한 관측자 O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나 보죠. A가 빛을 쏜 사건은 TA라는 시간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B가 빛을 쏜 사건을 Q라 그러면 그 사건은 TB에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정지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TA와 TB가 같을 것이냐, 즉 같은 시간에 쐈을 것이냐, 이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초록색 관측자, 즉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저 관측자의 세계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T' 시간이 흐르고 가운데 있는 저 관측자는 움직이지 않죠. 반면에 빛을 쏜 거를 보면 A와 B가 같이 쐈습니다. 즉 TA'과 TB'이 같은 시간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맨 밑에 보면 같은 시간에 A와 B가 빛을 쐈어요. 그 빛은 빛의 속도로 가운데로 가겠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가운데 사람한테서 빛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빛을 쐈고, 그래서 가운데서 빛이 만났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사건이 이제 저 실험을 한 거죠. 자, 똑같은 걸 정지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죠. 그러면 정지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관측자의 세계선은 위치가 변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로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우주선의 모습을 보면 TA라는 시간에 A라는 사람이 빛을 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쏜 빛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빛을 쏜 시간이 TB라 그랬어요. 만약에 TA와 TB가 다르면 TB는 가운데 우주선의 그림처럼 좆대 빛을 왼쪽으로 쐈겠죠. 가운데 있는 사람 쪽으로. 그리고 결국은 만났을 테니까 가운데에 마지막에 두 빛은 가운데 있는 사람에서 만났을 겁니다.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 TA와 TB가 같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결론은 같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그림에서처럼 A와 B가 같은 시각 TA에서 빛을 쐈다 그러면 어쨌든 빛의 속도는 불변이니까 오른쪽으로 A에서 나가는 빛의 속도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빛의 속도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B에서 쏜 빛을 먼저 만날 거 아니에요. 왼쪽에서 A가 쏜 빛은 거리를 더 가야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동한 데까지 도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지에 있는 관측자 빨강색 O가 측정을 하기에 A와 B가 동시에 빛을 쐈다 그러면 결국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거기서 빛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만나게 되겠느냐? 그러면 A에서 쏜 빛은 좀 더 일찍 쏴야 됩니다. 그리고 B는 약간 나중에 쏴야 돼요. 그래서 TA가 TB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운데 사람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A가 먼저 빛을 쐈으니까 먼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B는 나중에 쐈으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결국 가운데에서 빛이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는 것 때문에 한 관측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관측자에서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절대 시공은 빛의 속도가 불변이 아니라고 하면 두 관측자에 대해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 빛의 속도가 뉴턴의 절대시공간에서는 A에서 빛을 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에다가 우주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빛이 더 빨리 갈 거예요. 반면에 B에서 쏜 빛은 우주선이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더 느려서 왼쪽으로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따라서 같은 시각에 빛을 쏘더라도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우주선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A에서 쏜 빛은 더 빨리 가고 B에서 쏜 빛은 더 느리게 오니까 가운데서 빛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O'이라는 어떤 한 관측자에 대해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상대 운동에 있는 다른 관측자 O한테는 다른 시각에 발생한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즉, 동시성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측하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다 동의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시공간 도표, 그 다음에 세계선으로 여태까지 익숙해 있는데 그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정지에 있는 관측자 O의 세계선은 저렇게 세로축으로 표시했습니다. 빨간 관측자가 시간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그걸 T축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측자 O'의 세계선은 저렇게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저런 세계선이 될 것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저 빛의 세계선으로 접근하겠죠. 그리고 저 관측자가 측정하는 시간은 T'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이 가로축에 있는 저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 두 사건을 봅시다. 이 두 사건이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요 두 사건은 이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왼쪽에 빨간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 빨간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TATB가 됩니다. 좀 전에 우주선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A가 빛을 쏜 사건을 TA라 그러면 B가 빛을 쏜 사건을 TB라고 합시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써야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 우선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주선 안에 있는 저 관측자가 봤을 때 동시 사건은 이 두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TA'에 일어났고 오른쪽이 TB'에 일어났는데 그게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따라서 이 두 사건이 있는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동시에 일어났을 겁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그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좌표축을 보죠. 정지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가로축이 공간축이 되고 세로축이 시간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로축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관측자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반면에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의 가로축에 해당되는 게 뭐냐. 즉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하면 TA'하고 TB', 저 두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저 선상이 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는 관측자의 공간축이 되는 거죠. X'. 다시 말하면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는 이렇게 시간을 흐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이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관측자가 상대 운동을 갖고 있으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달라집니다. 이제 차고 패러독스라는 아주 유명한 일종의 역설을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와 같은 차고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여러분이 차를 새로 샀어요. 사고 나서 보니까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차고보다 크죠. 자동차는 너무 큰 걸 산 거죠. 이러한 상황일 때 여러분이 특수상대성 이론 배운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한테 좀 미안한 마음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차고 안에 다 안 들어가지만 차고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자동차가 적절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차가 빨리 움직이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차고를 지나갈 때 차고 안에 모두 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여러분의 가족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너의 말에 따르면 움직이는 물체가 줄어든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운전자 입장에서 보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고가 자기한테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니 차고도 역시 이와 같이 길이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러면 차고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동차가 차고 안에 모두 들어간 경우가 어느 때고 없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차고에 서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움직이는 자동차가 차고 안에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차고 안에 자동차가 다 들어간 적이 어느 순간에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주장 중에 자동차가 차고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이것이 차고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황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세계선으로 그려봅시다. 여기 그림을 보면 차고에 서 있는 관측자의 세계선을 그려봤습니다. 저 빨간색 사람이 차고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수직선인데 오른쪽에 저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 차고의 뒷문입니다. 관측자가 차고의 앞문에 서 있다 그러면 차고의 뒷문이 세계선은 저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자동차의 세계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의 세계선은 저 운전자를 표시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초록색, 그게 자동차의 세계선일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임의로 자동차의 앞부분을 표시했습니다. 그럼 자동차의 뒷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선과 나란한 저 선이 바로 자동차의 뒷부분의 세계선이 될 겁니다. 차고를 보면 앞문과 뒷문이 있는 여러 개 바로 차고가 되겠죠. 왜냐하면 서 있는 사람이 어떤 물체를 인지하는 것은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게 바로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보는 동시에 발생한 차고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고로 인식되죠. 반면에 자동차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역시 자동차도 동시에 발생한 자동차의 사건들, 그거를 모아놓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앞면은 요 사건이고 자동차의 뒷부분은 빨간색의 끝에 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 차고는 오른쪽에 있고 자동차는 차고의 왼쪽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동차는 드디어 자동차의 앞부분이 차고의 문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차고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자동차의 뒷부분이 완전히 차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완전히 차고 안에 다 들어온 경우가 요 시간 사이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의 앞부분이 차고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차고 바깥을 빠져나갔죠. 그래서 정지에 있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자동차가 충분히 빨리 달리기만 하면 저렇게 차고 안에 다 갇히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운전자가 어떻게 보냐고 보죠. 운전자의 입장에서. 운전자는 저 초록색인데 운전자가 보는 자동차와 차고는 어떨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시성이 깨집니다. 즉, 운전자도 차고에 서 있는 관측자와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을 모아서 차고라고 보고 자동차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 초록색 관측자의 운전자인데 저게 운전자가 생각하는 동시에 발생한 사건은 뭘까요? 그거는 저 X축에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X'축에 있는 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시성이 깨지니까. 그래서 운전자는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인식할 겁니다. 저 X' 축에 있는 것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그려놓은 요게 자동차의 세계선에서 왼쪽 끝이 자동차의 뒷부분이고 오른쪽 끝이 자동차의 앞부분입니다. 요것들이 그 사이에 있는 이 선들이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요게 자동차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운전자가 보는 자동차입니다. 반면에 운전자가 보는 저 차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차고도 역시 운전자는 자기한테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모아서 차고로 볼 겁니다. 따라서 이 선과 나란한 것들이 이게 차고를 이룹니다. 이것이 차고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운전자가 보는 차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신 것처럼 차고의 크기가 자동차의 크기보다 항상 작죠. 어느 때고
차고 안에 자동차가 다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역설이 되는 건가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절대적인 시공간에서 동시성이 절대성을 절대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실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도 실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고에 서 있는 사람이 요게 자동차라고 하면 운전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의 실체는 그게 아니고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르게 생각하냐 하면 차고에 서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끝이 자동차의 뒷부분이고 오른쪽 끝이 자동차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저게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운전자가 보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내가 운전대가 앞에 끝부분을 보니까 저 오른쪽 까만 점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자동차의 끝부분을 보니까 왼쪽 밑에 그 까만 점 요것들이 자동차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내가 보는 자동차라는 겁니다. 즉 실체는 동일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차고에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주장하는 거나 둘 다 다 맞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실체는 하나라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이 주장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끼지 우리가 물체의 실체를 인식하는 방식이 나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저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이 차고의 아까 같은 상황은 역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실체를 보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가 달라지면서 그 실체 자체도 저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에 서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면 저기 자동차의 앞부분을 보죠. 그러면 빨간 점에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인데 그게 운전자가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자동차의 앞부분이긴 한데 조 시간에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고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의 앞부분이 아니라 두 번째 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점을 보면 자동차의 끝은 아니고 좀 그 전에 있는 부분이죠. 그거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저 나란한 선이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점보다 나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차고에 있는 사람이 보는 저 자동차의 가운데 점,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나중에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따라서 차고에 있는 사람이 본 자동차가 앞끝에서 뒤끝으로 갈수록 보면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인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앞끝에서 뒤끝으로 갈수록 앞끝이 제일 먼저 발생한 사건이고 뒤끝이 제일 나중에 발생한 사건이 됩니다. 운전자한테는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한 사건들을 차고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아놓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그걸 자동차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속이 불변이면 동시성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이켈슨 몰리 실험으로부터 빛의 속도가 불변이다. 즉 모든 관측자에 상관없이 똑같은 값을 갖는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광속 불변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간의 흐름도 절대적이지 않다. 또 한 가지는 물체의 길이도 절대적이지 않다. 또 한 가지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동시성도 이제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관측자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생각을 했던 절대적인 시공간의 그런 성질이 광속 불변을 통해서 더 이상 맞지 않는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공간의 성질이 사실은 시공간의 거리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광속 불변에서 이게 시작을 했는데 광속 불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공간의 거리 구조가 뉴턴이 생각했던 그런 거리 구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거리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 구조라고도 하고 혹은 라인 엘리먼트라고도
합니다. 절대 시공간의 거리구조는 공간은 유클리디언 편편한 공간이고 시간은 절대 시간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럼 거리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유클리디언 공간의 불변량, 거리구조를 봅시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클리디언 공간의 거리 델타 L은 X방향으로 측정한 길이 델타 X, Y방향으로 측정한 길이 델타 Y. 저렇게 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저 직각삼각형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차원이 되면 델타 X제곱 플러스 델타 Y제곱 플러스 델타 Z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편편한 유클리드 공간의 거리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좌표계를 바꿔서 프라임 좌표계로 가더라도 이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길이라는 것은 모든 좌표 변환에 대해서 불변량이 되는 것이죠. 그게 새로운 직각좌표계 X', Y', G'을 도입하면 길이는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Y'의 제곱 플러스 델타 G'의 제곱 이런 조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관측자와 무관한 불변량이 시간을 포함해서도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시간을 포함한다 그러면 공간 안에다가 시간까지 포함한 4차원 공간이 될 텐데 시공간이죠. 거기에서 매트릭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시간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유클리디언 공간의 거리 구조는 3차원일 때 삼각형의 각변의 길이를 제곱을 해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될 텐데 그럼 시간까지 포함하면 유클리디언 공간처럼 더해질까요? 즉 빛의 속도 곱하기 델타 t의 제곱이 저렇게 단순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도록 더해질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게 맞다 그러면 저 양은 4차원 시공간의 불변량이 될 겁니다. 어떤 좌표 변환에 대해서도 불변량이 될 거예요. 여기서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관성계가 측정한 양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속 불변인 경우에 그림에서처럼 빛의 세계선은 저렇게 나올 수 있고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빛이 저런 경로를 빨갛게 표시한 저 두 사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때 델타 x는 빛의 속도 곱하기 시간 변화 델타 t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관측자에서도 빛의 위치의 변화는 x'은 c 곱하기 t'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사건이 일치하는가 불변량이 되는가를 보면 될 텐데 불변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델타 S제곱을 C 델타 T라는 시간축 쪽의 길이 변화의 제곱을 더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엡실론이라는 것으로 표시해보죠. 그러면 빛의 경우에 빛이 가는 경로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해보면 즉 델타 X가 C 델타 T니까 엡실론 더하기 1하고 C제곱 델타 T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나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관측자가 보면 프라임 관측자죠. 그러면 그 사람도 요 양이 엡실론 플러스 1 더하기 C제곱 델타 T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과연 이 두 값이 같을 것인가? 엡실론이 플러스 1이면 이 두 값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T와 델타 T 프라임은 우리가 이미 시간 지연 효과에서 같지 않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시간 지연 효과하고 부합하려면 엡실론은 플러스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값이 같을 경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엡실론이 마이너스 1이면 델타 T와 델타 T 프라임이 다르더라도 이 값은 둘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합은 불변량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시간까지 포함한 4차원 시공간의 거리 구조는 여기 마지막에 적어놓은 이 식처럼 거리의 제곱량에다가 시간축의 시간 변화량, 그거의 제곱량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더하게 되면 이게 불변량이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더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저 양의 새로운 방향의 축이 들어올 때 그 길이가 플러스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유클리디언 성질을 갖는 시공간 혹은 매트릭 구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새로 들어오는 축의 거리 양의 제곱이 마이너스로 저렇게 더해지는 것이 불변이면 그러면 이런 매트릭으로 기술이 되는 시공간은 로렌치언
매트릭 구조라고 합니다. 로렌치언 거리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광속 불변하고 부합하는 이 시공간의 매트릭 구조는 시간축의 제곱이 로렌치언으로 들어오는 그런 거리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4차원 시공간의 거리 구조가 이런 매트릭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봤던 모든 새로운 성지들이 부산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시공간은 그럼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사는 시공간은 4차원 연속체인데 두 사건 간의 거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간 쪽은 유클리디언 공간이고 시간 쪽의 그 간격은 공간과 결합이 돼서 로렌치언으로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조 조합이 관측자에 무관하게 불변인 그런 시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간 간격과 공간 간격이 독립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저 양이 불변이 되려면 시간 간격이 달라지면 공간 간격도 달라져야 됩니다. 둘이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시공간 복합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 구조로 기술되는 시공간을 우리가 민카우스키 시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은 편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균질합니다. 어느 곳이나 다 똑같아요. 차별을 갖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고 곡률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쪽이 마이너스로 더해져서 불변인 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진 시공간을 로렌츠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만약에 조여됐다 그러면 유클리드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여러 가지 성질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광속 불변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빛의 세계선은 원점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저렇게 가겠죠. 이 불변인 양이 0이 되는 경로를 한번 그냥 살펴봅니다. 빛의 경로가 0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매트릭 구조를 갖고 있는 시공간에서 저 불변인 양이 0이 되는 경로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선 한 관측자에 대해서 C 델타 T와 델타 X의 관계가, 저거에 마이너스 붙인 제곱의 조합이 0이 되는 거를 한번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관측자도 저 양은 불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C 델타 T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델타 X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0이 되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경로로 이 물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관측자 O에 대해서 이 물체의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저게 0이 되는 거니까 델타 X가 C 델타 T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플러스만 생각해보죠. 그러면 델타 T가 나눠져서 저 속도가 C라는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관측자가 봤을 때 이 물체의 속도는 CO'이라고 하면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델타 X'이 역시 저 조합이 0이 돼야 되니까 C 곱하기 델타 T'이 돼서 역시 C가 됩니다. 즉, 이 물체의 속도는 관측자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매트릭 구조에 들어갔던 어떤 상수, 델타 T 앞에 붙었던 속력의 단위를 갖는 저 상수, 그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은 모든 관측자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서 광속 불변이 나왔던 거는 이런 성질을 갖는 게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저 거리 구조에서 들어갔던 C가 다름이 아니고 저 상수가 빛의 속력을 나타내는 거였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에서. 그래서 이 시공간 거리 구조에서는 C라는 속도를 갖는 물체는 관측자에 무관하게 같은 속도를 갖게 됩니다. 이번엔 시간 지연 효과를 한번 보죠. 시간 지연 효과란 동일한 두 사건이라 하더라도 관측자에 대해서 걸린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강연의 전반부에 얘기했던 관측자 O'이 동일한 위치에서 빛이 바닥을 벗어난 것하고 천장에 반사해서 다시 바닥에 도착한 그 두 사건을 보죠. 그러니까 위치는 같은 위치에서 빛이 출발하고 도달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린 시간을 델타 T'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손 바깥에 있는 관측자는 빛이 출발한 사건 뒤에 빛이 도달할 때쯤에는 우리 손이 움직였으니까 다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X가 V 데이터 T가 됐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사건이 관측자에 무관하게 불변하는 양이 있으니까 이런 우리가 사는 이 특수상대로증 시공간에서는 그 양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C 데이터 T 프라임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이런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되죠. 이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C 데이터 T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붙인 거하고 더하기 데이터 X하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데이터 T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데이터 X 프라임의 제곱인데 우리 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같은 지점이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X 프라임은 0입니다. 그래서 조향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왼쪽에 데이터 T 구를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C 델타 T의 제곱이 되고 1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양이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X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빛이 출발한 건 바닥이 움직인 거리니까 우주선의 속도하고 똑같죠. 우주선이 움직인 거리하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가 이 우주선의 속도, 상대 속도인 V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얻는 결론은 델타 T가 델타 T 프라임하고 전에 얻었던 시간 지연 효과의 결과식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시간 지연 효과는 관측자마다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이러한 매트릭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두 관측자 간의 좌표 변환 그게 갈릴레오 변환이었죠. 그게 이제 수정이 될 겁니다. 즉 그거를 로렌츠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 로렌츠 변환도 이와 같은 매트릭 구조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가 됩니다. 즉 매트릭 구조의 부산물이라는 거죠. 로렌츠 변환도. 이 증명을 그대로 다 이 시간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질문은 이렇다는 겁니다. 정지에 있는 관성계의 세계선이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관성계의 세계선이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사건 TX라는 것이 빨간색 관측자에서는 시간 흐름이 왼쪽으로 수평하게 쭉 가면 T가 되죠. 그게 T고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X축과 만나는 점 그게 X값이라는 겁니다. 그게 TX라는 사건의 시간 흐름과 길이 변환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이 사건을 움직이는 초록색 관측자는 T'과 X'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TX에서 동일한 T'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걸린 시간이니까 X'축에 나란한 선을 그어보면 거기에 만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T'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시간축 과 나란한 거를 또 쭉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X'축과 만나는 그 X'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바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그 관측자가 보는 저 사건의 위치라는 겁니다. 로렌츠 변화는 뭐냐 하면 TX와 T', X' 사이의 관계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 그려있는 것처럼 T를 T'과 만나는 저까지의 시간 T1과 그 나머지 시간 T2의 합으로 보고 그 다음에 X를 저렇게 X1이 정의가 됐죠. X1과 X2의 합으로 보면 이 기하학적인 성질과 그 다음에 특수상대론적인 시공간의 매트릭 구조로부터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렌츠 변환 관계가 유도가 됩니다. 뉴턴의 절대적인 시공간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적인 시공간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뉴턴의 절대 시공간이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이든 사건으로 이루어진 4차원 연속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균일하고 경계가 없고 무한하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사실은 물체의 존재와 무관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시공간은 하나의 그냥 틀로서 배경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물리적인 물체의 다양한 운동과 현상하고는 무관하게 그 틀만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게 뉴턴의 절대 시공간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이 공통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특수상대론 이렇게 얘기하면 4차원 시공간 하면 4차원 시공간이 마치 특수상대론적인 것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아는 뉴턴의 시공간도 4차원 시공간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 매트릭 구조, 거리 구조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 박스의 맨 밑에 보면 뉴턴의 절대 시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관측자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간격이 공간 간격과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의 합도 관측자에 무관하게 불변입니다. 즉 절대적인 길이에 절대적인 시간 흐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뉴턴의 절대 시공간의 매트릭 구조고 반면에 특수상대론적인 시공간의 매트릭 구조는 시간 간격과 공간 간격이 로렌치언 조합이 불변이 되도록 우리가 사는 시공간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의 부산물로서 시공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뉴턴의 절대 시공간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적 시공간 혹은 민카우스키 시공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이 과연 뉴턴의 절대적인 시공간으로 극한값으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빛의 속도가 무한히 빠르면 상대 운동에 있는 두 관성계 사이에 속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물체가 있습니다. 그게 빛이었죠. 그 물체의 속도가 무한되면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은 뉴턴의 절대 시공간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로렌츠 변환을 보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좌표값이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갖게 되는데 빛의 속도가 무한대가 되면 C분의 V의 제곱이 다 0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T'은 T가 되고 X'은 X백이 VT가 돼서 갈릴리안 변환하고 똑같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시공간의 거리 구조도 특수상대론적 거리 구조가 C 델타 T의 제곱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델타 L의 제곱이 불변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C값이 빛의 속도가 불변인 그런 물체의 속도가 무한대로 되면 델타 T와 델타 L이 변화가 있더라도 C가 무한대니까 앞에 값이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거리의 저 조합은 그냥 마이너스 C 델타 T의 제곱하고 같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관성계에서의 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거기서도 역시 C 델타 T 프라임의 제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빛에서 거기도 클 테니까 그렇다면 거리 간격에 상관없이 저 거리 값은 시간 변화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델타 T와 델타 T 프라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즉 시간의 흐름은 같게 된다는 것이죠. 빛의 속도가 무한히 되겠는다면 그래서 저런 절대 시간을 극한으로 갖게 됩니다. 특수상대론적 시공간도. 그럼 거리도 그럼 절대 값에 갔느냐? 변하지 않는 것이냐? 그거는 여기서 델타 T와 델타 T 프라임이 동일하게 된다 그러면 거리 조합에서 마이너스 있는 부분이 같으니까 상쇄가 되겠죠. 오른쪽에. 그러면 델타 L의 제곱 리콜 델타 L 프라임의 제곱밖에 안 남겠죠. 따라서 길이도 절대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거를 인과 구조 입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강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특수상대론 강연 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강속 불변이 시사하는 새로운 시공간의 성질들을 고찰했고 그런 새로운 성질들이 다름이 아니라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의 매트릭 구조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회 모든 특수상대론적인 성질들은 이 시공간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연은 특수상대론 2인데 특수상대론적 거리 구조를 갖는 시공간에서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이 고유시간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 고유시간은 어떻게 정의되는 것인가? 고유거리는 어떻게 정의되는 것인가? 물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있는 모든 물리 이론이 이런 새로운 시공간의 거리 구조와 맞게 재구성이 되고 수정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어떻게 바뀌면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의 구조하고 부합하는가 그거를 얘기하고 또 상대성 원리의 갈릴레오 표현을 우리가 봤죠. 그러면 이제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상대성 원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장시간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